했는데 이제 그 천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수 강가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면, 이걸 주님은 보고 계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는요, 다 서서 찬양해요. 앉아서 찬양 안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경배하는데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서야죠. 전부 다 서요, 거기는. 서갖고 다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율동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요, 이 율동하고 찬양한 걸 기뻐해요. 저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저의 성격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수 강 위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쫙 있는데요. 그 유리바다 밑에 보면 색색으로 고기가 다녀요. 쫙 다니는데 그 유리바다 위에가 수많은 천사와 이런 그 악기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돼요. 그리고 영혼들 지금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 예복을 입고 전부 나와요. 유리바다로.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어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춤을 춰요. 거기서 춤을 추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셔요. 거기를 내려오시는데 뭐가 먼저 오냐면 천사 그룹이 먼저 옵니다. 그룹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쉐케나라 건가? 예예. 예. 그게 쫙 가려요. 이렇게 가려.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 보면 죽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하세요. 그다음 쫙 이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고 천국에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이 방언의 이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방언이 언어 방언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소리예요. 소리. 근데 이렇게 어린 양 그러면 이걸로 어린 양을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목소리가 별로 그런데 그걸로 음으로 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찬양이야. 방언을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언어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손을 안 놔요. 예수님이. 저는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아직. 그렇게 예수님이 꼭 손을 잡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춤을 추자거나 그래요. 춤을 추는데 이렇게 춤을 춰요.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예수님하고 춤을 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탭댄스를 추는 거예요. 나는 놀랬어요. 천국에서. 그래가지고 발을 막 동동 굴리면서 막 이렇게 너는 이런 춤도 모르느냐? 딱 그러면서 춤을 막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싶고 내가 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이게 맞는가 그러고 막 그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막 춤을 이렇게 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춤을 추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거기에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면서 얼마나 춤을 추고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다 가요. 이제 각자 어디를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요. 집 있습니다. 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다른 쪽에 계시고 혼자 딱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으로 이제 손만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저를 눈물을 닦아주시라고요. 눈물을.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딱 닦아주시면서 과연 그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구나. 그 음성을 딱 주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배의 하답은 무엇이냐면요. 웃음이에요. 웃음. 하늘나라가 떠날라가려고 그래요. 웃음이. 하늘이 들썩들썩해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하늘들도 찬양한다고. 들썩들썩.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꽃들, 나비, 새들,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하기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으로 하답하시고 가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시고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생명수 강가에서 의자로 그늘에 둔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또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 한국교회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도 말씀하시고 근데 거기까지 날아가요. 직접 날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스파크를 일으켜버리고 중직자들 다 나오라 그러고 막 그 하루 뭐 그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보혜를 외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엄청 막 혼내시더라고 예수님이.